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 수련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공주시 리버스 컨벤션에서 바르게 살기 회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2016년 사업 성과를 되돌아보기 위한 수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오시덕 공주시장과 각급 기관 단체장, 바르게 살기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상과 특강, 화합 한마당 등 회원 간 화합을 다지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는데요. 한편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는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국민의식을 함양하는 국민단체로 1989년 창립 이래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등 국민의식 개혁에 앞장서 왔습니다.